새콩 소스밥이 나왔습니다. 냉동으로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유통을 했을 때 이게 렌즈에 조리를 해서 먹게 되는데 이 샘플을 친구한테 직접 한번 먹여서 실제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려고 친구를 불러놨습니다. 자,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왔습니다. 친구가 먹을 수 있게 주차장으로 가져갑니다. 안녕하세요. 잘 계세요? 안녕하세요. 내가 겁나 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덥네. 편한 쪽으로 앉으시죠. 이게 원 제품의 냉동 상태고. 알겠다. 이렇게 내가 데워 왔단 말이지. 오. 이렇게 일회용. 당근 많아서 좋다. 이런 구성으로 원래 냉동 상태로 나온 이런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간을 안 하고 이걸 맞춰 먹을 수 있게. 근데 일단 간 안 하고 그냥 먹어보고 간 넣어서 한번 먹어보고 이것도 넣어서 먹어보고 후기를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. 이거를 나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무염무당이랑 무가당 무염이랑은 다른 개념이더라고. 무염무당이라는 게 염분이랑 당분이 아예 안 들어있다 이런 설문인데. 채소에 기본적으로 당이나 이런 게 좀 들어있을 수 있잖아. 그래서 무염이라는 표현은 안 되고 무가당, 무가염은 내가 조리하는 과정에 넣지 않았다. 그래서 이거는 무가염, 무가당이 맞는 거라. 일단 이렇게 야채부터 한번 먹어보자. 확실히 그냥 먹으면 싱겁다. 내가 야채 데친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은 있다. 카무트. 카무트랑 보리. 되게 부드럽네. 귀리나 카무트 이게 식감이 되게 세고 생각보다 소화가 잘 안 되거든.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맞아. 크다. 먹다 보면은 턱이 아프단 말이야. 이건 어쩔 수가 없거든. 그래서 비율을 좀 조절을 했지. 근데 아 보리가 들어갔구나 이게. 이렇게 이제 물 넣어서. 비건 음식이다. 참고로. 나 근데 삼삼한 것도 좋아해서. 뭔가 이게 비건 음식이나 건강 음식?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감안했을 적에는 그걸 생각하고 어차피 사람이 인식을 하고 생각하고 그렇지, 먹는 거잖아. 그렇지. 그렇게 먹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다. 그러면 이제... 여기다가 메이플 시럽을 먼저 넣어보고 간장을 다시 한번 뭐 더 그래 어. 단어 많다이. 그래? 뭐 근데 취향에 따라 적정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. 솔직히 한 입 먹는데 메이플 시럽은 나는 솔직히 별로다. 아까 오히려 안 넣었을 때가 더 괜찮은 게 메이플 시럽 그 특유의 향이 야채 데친 향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향을 확 죽여버리니까 나는 단맛보다 약간 좀 짠맛을 약간 선호하다 보니까 간장으로 이 간을 맞추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. 그러면은 간을 넣어서 간이 센 버전 한번 먹어봐. 나는 간이 센 거는 좀 안 어울리더라고 나는. 그래? 많은 건가 이게? 간장이? 근데 취향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. 숟가락으로 치면 이게 뭐 한 스푼 정도. 결국 두 숟가락밖에 안 넣은 거거든 지금.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두 개도 괜찮다. 나 이게 맛있다. 그린빈. 너돈나가 왜 두 개가 괜찮다고 하는지 알 것 같다. 리조또하고 죽하고 약간 그 중간에 경계 어느 지점의 정도의 맛이랄까?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표현이. 그래서 밥을 안 먹었고 배고프고 좀 맛있어가지고. 이게 정량이가? 지금 이 정도 양으로 내릴 생각이다. 근데 일반 우리가 햇반? 컵밥 정도에 생각하면 그거보다는 양이 많은 편이다. 그거보다는 상당히 많다.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 숟가락 조금 먹을래? 양을 줄였으면 좋겠는 게 건강식이라든지 아니면 환자라든지 그런 거를 타겟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환자가 먹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진짜 반밖에 못 먹을 거고 어디서 예전에 그 봤는데 음식을 처음 먹을 때보다 마지막에 먹었을 적에 아쉬움이 남는 게 그게 맛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나도 처음 지금 첫 숟갈 뜰 때는 지금 맛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끝에 주는 인상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지. 그래서 양을 적게 해가지고 그냥 빨리 먹을게. 배가 고프면은 두 개 먹으면 되니까. 처음에 먹었을 적에 맛있네 였는데 이게 계속 식욕을 돋는다고 해야 되나? 계속 숟가락이 가고 계속 먹게 된다. 왜 때문이지? 계속 숟가락이 계속 간다. 콩소스밥을 이렇게 지금 냉동을 친구 집에 가져와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도록 또 들어보겠습니다. 뭘 또 찍고 있노? 야, 이 이 빵이에요. 먹어봤는데요, 한 번은? 이건 무슨 맛인데? 똥맛. 렌즈에 구분. 구분?
우리 후라이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다 아니다.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되는 거? 그래 이대로 먹는 거라니까. 맛있겠다 이거. 콩고기? 콩고기가 아니라 그냥 콩으로 만든 소스지. 향은 엄청 너무 맛있어. 맛있어 보여. 같이 지금 간이 안 돼서 싱거울 거야. 그래서 간장을 넣어가 하나 넣어가지고 다시 넣어가지고 먹어보고. 그냥 먹어도 나쁘지 않네. 한 개 넘으면 많이 짜나. 아 한 개 넘으면 괜찮다. 이거 도시락 들고 다니기도 괜찮고. 건강식이니까 여자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. 전장 하는 거니까 나는 괜찮아. 맞지? 하나 가지. 두 개 넘으면 나는 좀 짜더라고. 그냥 딱 맞는 것 같아. 조금 이, 짜는 거 조금만 진짜. 조금만. 어,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아. 그... 메이플 향 강해. 맞지? 진짜 조금만 내는데 그래서. 메이플은 별로고. 간장 하나 반? 하나나 하나 반. 일단... 일반 건장한 사람 남자한테는 딱 맞고. 그냥 원래 원식 조금만 먹는 사람들. 그런 사람들은 양 많을 것 같은데. 맛도 괜찮고 딱 봐도 건강식이니까 괜찮아. 괜찮아. 얼마나 이거? 아직 가격은 확정된 건 아니고 딱 봐도 건강식으로 보이고 맛도 나쁘지 않아. 건강 생각하고 다이어트 생각하고 하면 뭐 막 쌀인 줄 알았는데 쌀은 안 들어있고 찰보리하고 카모트. 찰보리하고 카모트랑 사실 밥부터가 좀 약간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아. 그냥 일반 밥이 아니니까. 그리고 다 종류가 아, 카모트, 카모트 좋은데? 우리 집에 되는데? 먹고 있어, 너? 여기 사실은 이거 설명서가 좀 있어야 되는데. 아, 진짜요? 혹시 몰라서 지금 못해도 8시간 걸리잖아요. 그래서 아이스팩을 많이 넣어놨는데 원래는 딱 데워서 먹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럴 환경이 안 돼서 아니야, 아니야.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. 아, 잘 먹을게요. 네. 그럼 이제 그 드셔보셨잖아요. 네네. 뭐 어떤 것 같아요? 그냥 후기를 좀 말씀해 보신다면.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야채도 많고 네. 양도 많아 보이더라고요. 네네.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이제 리조또 같이 생겼고 맛을 봤는데 좀 단맛이 많이 났어요. 야채에서.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간장맛 조금 넣어서 먹었는데 짠맛은 있지만은 간장이 좀 세잖아요. 그게 딱 느껴졌고 시럽 넣어서 할 때도 이제 단맛은 있어요.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단맛을 좋아할 편이 아니라서 호불호는 갈릴 것 같고 나머지 섞어서 먹었을 때는 의외로 맛있어요.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러니까 원래 약간 비건이나 채식 음식 이런 거 원래 좀 드시거나 관심이 좀 있었어요? 관심도 있었고 주로 해먹을 때 비건 음식 쪽으로 먹을 때도 많아요. 맛도 좋고 의외로 식감도 나쁘진 않았고 야채도 양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다고 해야 될까요? 밥량이 조금만 줄어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. 이걸로 네네. 간이 안 돼 있는 음식이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거는 어떤 것 같아요? 저는 이제 주로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그 이제 소비자가 간이 안 맞으면 이제 간장이나 메이플 시럽이랑 넣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그게. 전체 이런 총평을 한 줄 평 정도를 하면 어떨까요? 저는 따봉이라고. 감사합니다.